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일요일 11시 다 돼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데요.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2019년을 맞이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큰 틀, 큰뷰 정도는 잡고 갔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9년 전략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한번 가볍게 이제 제 생각과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2018년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요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결과적으로는 18% 정도, 고점 대비해서 18% 단기간에 아주 큰 하락을 하면서 주요한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좀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죠. 미국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신호가 18년도에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고점까지 찍었지만, 생각보다 급격하게 경기가 하락하면서 2019년에 대해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대책이 좀 쓰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해서 18%나 하락하면서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영향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큰 협상 카드를 쥐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 이제 어떤 미국이 올라가도, 미국이 패권을 잡아도 하락, 중국이 패권을 잡아도 하락, 서로 양보해도 하락, 잘 돼도 하락하면서, 왜냐하면 비중이 대미국 수출, 대중국 수출이 거의 5대5이기 때문에 잘 돼도 문제고 잘안 돼도 문제고 어느 하나가 돼도 문제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11월, 12월 들어서 특히나 후반도로 갈수록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공매도에 특히나 휩쓸리면서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배당주 위주, 대차장고 감소 종목 위주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고, 그 힘은 공매도에서 나오는 건데, 최근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예전에는 공매도 비율이 외국인과 기관이 7대 3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5대 5입니다. 이 기관 분들도 여기 욕을 나올 뻔했네요. 기관 분들도 같이 공매도에 참여하면서 예전에는 하락폭이 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공매도를 치고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차잔고 감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019년 1월부터의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여전히 이 2월 시한부인 2월 협상 중단의 만기를 앞두고,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어느 정도 타결이 되고, 이제 뭐 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청사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지수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잡힐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전까지는 사실 1월까지는 이제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워요. 갑자기 어떤 호재가 급격하게 나올 확률은 많이 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안에서 머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낮은 종목을 중간 정도에 파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유효할 것 같고요. 2019년의 최대 변수는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쨌든 미국 경제가 둔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연준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 경제 성장률과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를 2018년에 했던
그 얘기들을 조금 일부 번복하면서 금리 인상 횟수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인식을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들이 2019년 내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의 충격이 컸을 거예요. 약70% 정도가 2018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마지막에 30% 정도의 그래도 확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고 금리 인상을 한 거는 잘한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동결을 했다고 하면 정말 완전히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한 것이 오히려 시장에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원래 금리 동결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같으면 주식시장의 호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금리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의 자체도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19년 내내 이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만의 그 뷰를 가지고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장일수록 개별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탑 1, 2, 3 안에 있는 종목을 업종별로 잘 정리해 두신 다음에 갑자기 확 빠지는 업종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순환매 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튀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중단기 정도의 그 보유 기간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이제 보시면은 17년, 18년까지 상당히 이제 미국 경기 시장 상황 지수나 향후 6개월이나 잠재 구매자 지수나 주택 경기에 대한 그 시그널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18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연준이 12월에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다 일부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만큼 하락할 거라고 했지만, 이만큼 상승할 거라고 했지만, 12월에 줄였죠. 그 다음에 2019년에 대한 전망 자체도 일부 줄였습니다. 여긴 동결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자체는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다. 연준마저도. 고용신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건 이제 임금 상승률이고요. 여기는 파란색은 제조업에 대한 임금 상승률. 제조업 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이제 서비스 부분에 비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2016년, 2017년. 그렇지만 이제 2018년 후에 고용이 급격하게 꺾입니다. 여태까지 미국 경기를 이끌어왔던 건 사실상 고용이거든요. 최근에 17년, 18년 동안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할수 있었던 부분도 실업률이 3%, 4%까지 떨어지면서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인다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었는데, 18년 들어서 급격하게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은 늘어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경기가 고용이 꺾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임금을 줄여야 되는데 임금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임금을 이미 올려놨는데 갑자기 임금을 줄인다고 하면은 반발이 예상보다 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뇌관으로 작용을 할수 있겠다. 고용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사실 저도 좀 이게 조금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져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임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태까지 이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제조업 부문에 많이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연준은 어쨌든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2019년 정책은 보수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여태까지 금리 3번 이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2번 이상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증시를 올릴 만한 모멘텀이 중요한데, 앞서 지표나 차트 보여드렸다시피 작년보다 힘든 부분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라고 해서 이제 무작정
투자 금액을 늘려서 새로 시작해보겠다고 조금 더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거는 일단은 자제를 해야겠구나. 상황을 보셔서 2월 이후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월 이후에는 그 상황을 봐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박스권에 눌려있는 코스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비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죠. 오히려 안 좋은 것만 있죠. 기업 경기도 하락하고 있고. 박스권 하단을 지켜낸다면 기술적으로 호재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반등의 폭이 클수 있다. 그래서 이 기한은 아마 2월 말 전에 나올 미국 무역 분쟁 완화 국면이 아닐까. 미 대선이 2020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절반 이상 지나갔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이 자기네 나라에 대한 경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오히려 더큰 소리를 치고 있죠. 내년에 제조업 쪽으로 저는 크게 아마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부문을 많이 늘리겠다고 공언도 한 상태고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요 2월 이후에 많이 발표가 될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현재 지표 꺾였던 부분들이 2018년 말에 나왔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나오자마자 또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오히려 허둥지둥 될수 있었을 텐데 차분하게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바닥 뚫리지 않고 중요한데 이 바닥이 절대 뚫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차장고 감소 비율이 컸던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개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코스닥에 몰빵하는 계좌는 저는 이익 나는 걸 하나도 못본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수익 났던 종목들만이라도 잘라서 대차장고 주요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개편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차장고가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공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아니잖아요. 이제 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칠수 있다는 뭐 그런 상태지 공매도가 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차장고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보기에는 하방의 여력이 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반증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차장고가 감소하는 종목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GS 리테일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제가 짚어드렸던 아모레퍼시픽과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은 진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해드렸던 종목들은 여전히 2019년에 주요한 종목들을 먼저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요. 카카오도 내년에는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8,000원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38,000원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잘 지켜준다면 2019년도 힘들지만 해볼 만하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14분이나 했네요.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9년에도 저와 함께 좋은 종목들 가지고 재미있게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